자,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. 작업을 어제는 그렇게 표시난 작업을 못했는데 오늘은 바닥에 단열재를 좀 깔고 바닥 작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덤프 기능이 있는 예, 뒤에 뒷판을 그냥 내리면 위에가 페인트가 자꾸 까져서 고무 박킹을 사다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. 고무 부착하고 다음에 합 그 각관 틀 그쪽에 있는 틀을 얹어서 바닥 다시 합판 치고 하는 작업 오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이 탑은 물론 뭐 실었다 내렸다 할 수 있게 제작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탑에서 물건을 내리고 가면은 여기서 잠을 자려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겨울에 냉기가 많이 올라오면 안 되겠죠. 그래서 10mm 요 열반사 단열재를 우선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탑을 올린 다음에 고정을 하고 다시 안에 단열재를 한 겹 더 깔은 다음에 첫판을 깔아서 단열 작업을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탑에 볼조를 올렸습니다. 잘 맞네요. 딱 맞게 올렸습니다. 이제 이걸 좀 고정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 바닥 작업하고 벽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. 됐어요? 좀 내려가지. 자, 이거는 여기에 간단하게 결속을 하기 위해서 피스로 아예 고정을 하면 뗐다 붙였다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락을 해서 고정을 했다가 또 뛰게 되면 풀렀다 하는 그런 장치로 지금 부착을 하겠습니다.
어라? 아니, 어? 그래? 이거 뭐야? 뭐야? 못 자른 거야? 잘라야 되는데 많이 잘라서 어쩌는 거야? 아, 이런. 밟아야 돼, 타. 안 되네. 살짝 날려? 되네. 예술적으로 한